Peggy 16.진 카즈야. 카즈야, 트레일러 갑자기 뜬금없이 아웃 오브 노웨어 카즈야. 너무 멋있는데? 원투투, 원투투 캔슬. 나라 그 내가 인상 깊게 본 게 이거였어. 원투투 캔슬이랑 나라 캔슬, 루켓 디스 캔슬. 봐봐, 봐봐. 원투투 캔슬 발? 그 왜 있는 걸까? 원투투 그냥 딜캐기 아니야? 딜캐기를 안 하고 원투투 캔슬 횡신 칠 수 있는 거야? 횡양신 안 칩니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노 사이드 스텝. 헤이아치. 카피 헤이아치 나우. 그러면 원투하고 나락하면 되잖아. 뭐하러 굳이 캔슬하고 하는 거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투하고 나락하라고 해가지고 이지 걸려고 한 걸 수도 있어. 좀 더 이지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 렛츠고 헬스윕. 빵! 빵! 아, 이거 너프네요. 너프. 디스이스 카즈야, 너프. 아시다시피 거리가 멀어지죠, 지금 보시다시피. 뭐 거리가 멀어져가지고 더 이상 뻥발 뭐 나라 뭐 이런 오키가 안 되네요. Maybe this is alternative? Maybe yes. 아, 첫 트레일러 나락광이 나옵니까? 그럼 이거 왜 쓰냐? 나락광이 있는데 이걸 왜 써? 그러면은 이거는 벽광도 안 돼 심지어. 빵 튕기는 게 아니잖아. 나 이거 근데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애니메이션이 좀 카즈야가 발로 때린다는 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I like this kick animation. 멋있습니다. 카즈야가 드디어 화랑이 됐네요. 화랑의 약함을 깨달은 건가? 이게 진 아바 왼발 피하고 아병손인 거가 이 애니메이션인데 약간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탁 때려 이렇게 천천히 보면은 히트 드라이브야 이게? 디스 히트 드라이브? 캔슬하고 대쉬가 되면서 콤보를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카즈야가 그러면 A 대서는 이거 하고 이거를 계속 깔아두겠네. 지금 행 LK처럼 노리야? 스크류? 이게 스크류야? 스크류 maybe yes. 근데 이거 다음에 하나 둘 셋 이거는 그냥 그거죠. 그 9-3단 같은 그냥 3단짜리 콤보용 기술 같아요. 야 백 투투 양손 해서 레이저로 마무리하면은 this is only for 콤보. 마신권 빵빵. 뭐야 떠퍼가 떠? 마신하고 땅땅하면 뜬다고? 어이? 뭐야 떠퍼가 있어 잠깐만. 그냥 떠퍼가 있는데? 데빌 더블 어퍼. 지금 마신권하고 단독 발동한 거 보면은 선자세에서 지금 떠퍼가 있다는 거잖아. 이거는 정신 나간 더블 어퍼가 아닐까요? 지금 좌종 같은 거는 지금 퍼지로 막고 있는데 사람들이 떠퍼를 안 줬다가는 이제 이거 뜨는데? How much minus this one? 뭐 마이너스가 얼마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몸지랄 같은데 이건 콤보용이죠. This is for 콤보. 꽝! 마무리. 그래픽 멋있네요. 오 데빌 레이지 드라이브죠 이거는? Maybe? 레이지 드라이브? I control everything. 카즈야가 빵. 우와 뭐야 레이지 드라이브를 중간에 넣고? 어? 뭐야 기술이 바로 발동되네? 빵빵 원투 쓰리 원하고 포를 포가 드라곤 됐네. 드라곤 오프 쓰리 원 캔슬. 아 카즈야가 드라를 뺏겼습니다. 드디어 3덕 원을 그대로 뺏겨왔죠. 아 역시 드라곤 오프를 다 인정하는 거야. 쓰리 원 캔슬. 3, 1, 캔슬! 오! 그리고, 땅! 이거는, 3, 1, 캔슬이 중요한 거고, 마지막에 신달킥 레이저는 내 생각에는, 데빌 상태에서는, 신달킥 다음에 레이저까지 이행되는 그런, 그, 기술을 그냥 있는 거야, 기술이. 연계로. 콤보용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역시, 카즈야가 3덕원을 뺏겨왔다. 그렇지. 이거 아병손에서, 횡양손에서, 우와, 뭐 하는 거야? 뭐야, what the fuck? 이거 정신없어. 횡신 양손에서 대시를 이렇게 따닥따닥 해가지고 굴러가는 거를. 근데 이때 확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아, 온리 플러스, 온리 믹스업.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바로 찍어야 되네, 이지 전달을. 와, 뭐냐, 이거. 그리고 이지 아,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우와, 나락이야, 이거? 헬스윗? 헬스윗 빵, 빵, 뿡, 빵. 뉴 헬스윗? 데빌 헬스윗! I think maybe only 데빌 카즈야 무브. 데빌 전용 기술일 수 있어. 넘겨볼까요? 뭐야, what the fuck is that? 파워크래쉬를 쓰는 것 같은데? 파워크래쉬? 데빌진 아머 무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카즈야가 이지를 걸 수도 있는데, 진 그린랭크 버튼.
누르고 카즈야가 데빌진의 암호를 써버리는 벽광까지 발생하나? 와 되네, 벽광 되네. 오 탕탕 하면은 이게 상 이게 지금 있는 6부죠. 근데 이거를 상단으로 하면은 상단으로 하고 히트 드라이브 쓰면은 콤보가 나간다는 거야. 근데 어차피 2타가 지금도 콤보잖아 사실은.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2타는 그리고 앉을 수가 있으니까 6부 상단은 지금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콤보 넣고 3타 3타하고 왜 가까이 있지? 이것도 하고 하나 둘 셋 이게 스쿨이야? 뉴 스쿨이요? 하나 둘 셋 하고 왜 날아가야지 왜 눈앞에 있지? 스크류 바운드 하고 여기서 카즈야가 2타 단독 자리를 들어 올렸네. 아 찍는 건가? 아 해본저 도어네요. 귀여운 건 레이저 츄 오씨 사람 되겠다. 오 드래곤 오프 백 원퍼스 투 블리자드 해머 카즈야가 또 뺏겠네요. 드래곤 오프를 룩겟 히어 응? 드래곤 오프 빰 레이저 플라이 드래곤 오프 드래곤 오프를 어떻게 카즈야가 뺏겼는지 모르겠지만 뭐 스토리가 있나? 드래곤 오프 렛츠고. 아 드라는 있습니다. 드래곤 오프 스틸 인 게임 무조건 있어. 메인 캐릭터가 없어질 리가 없지. 드래곤 오프 해머를 찍은 다음에 카즈야 댓글 와 화랑 빙이 이게 좋은 캐릭터의 기술을 다 가져왔네. 카즈야가 이번 짝에 발을 써요. 아 테켄 A PS5 목소리가 좀 변하긴 변했어요. 히스 보이스 체인지 카즈야 좀 변하긴 변했어. 좀 나이 들은 중년 같은 느낌이 있긴 해. 나쁘지 않습니다. How many character you think will be a nunchi? 로스터? 제 생각에 메인 캐릭터 로스터를 말씀드릴게요. 메인 로스터 로우? 폴? 니나? 카즈야? 킹? 잭? 요시 있을 것 같아. 아 라스 브라이언 스티브 아 화랑도 무조건 있죠. 화랑 무조건 있고 릴리 무조건 있고 벌써 12명인데? 이 정도에서 일단 자르지 않을까? 아 샤오 아스카 14명 아 준 나오는구나. 로스터에는 항상 신캐가 있기 마련이긴 해요. 아 내 생각엔 클라우드라 있을 것 같아. 클라우드 I think they keep it. 내가 말한 애들 해서 한 16에서 20명 정도가 메인에 있지 않을까? 아 신캐도 근데 로스터에 한 명 더 발표할 것 같아요. 보통 신작 나오면 신캐 두 명은 안고 들어가잖아. 데빌진 설마 메인 나오려나? 이 카즈야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이상 데빌진이 메인에 뜰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 놈진이 변신하면 멋있는 건데 근데 운영이 너무 달라서 두 캐릭터가 헤이아치? No, T's dead. 그럼 풍신류가 진이랑 카즈야밖에 안 남은 거야? 뭔가 쓸쓸해. 점점 풍신류에 이게 작아지는 것 같다. 헤이아치 DLC? 아, maybe. 남코 sometime makes stupid, wrong, weird story. Maybe 헤이아치 back in DLC. 데빌 헤이아치. 메카 헤이아치. 설마. 다음 트레일러는 누굴까? 지금 벌써 힌트를 줬죠, 여러분. 드래곤 오프가 나온다는 힌트. 내 생각에는 드라는 무조건 있고. 그럼 이게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드라를 딱 다음에 바로 보여주진 않을 거야. 드라는 아닙니다. 드라는 조금씩 이렇게 풀다가 마지막에 팍! 여기까지 볼까요? 나이스 트레일러. 1년 남았나요? 1년 있으면은 이 명작 게임 할 수 있어. Let's wait one year together. Only one year. Better than two year. Better than three year.